자꾸 시골 소녀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시골이면은 웬만한 네. 지방도 그러니까 정말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저희는 부안이라고 전라도에 있어요. 어느 전라도 사람이라? 전 그중에서도 완전 시골인 리에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읍면리죠. 읍면리죠. 그러니까 리에요. 리에. 아, 네. 리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영화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 멀티플렉스 없어요? 없어요. 아, 이번에 마실 영화관이라고 최근에 하나 생겼거든요. 예? 마실 영화관이요? 하루에 한 5개 정도 상영하더라고요. 아, 간이 하나에 5개가 3시간에 네. 조조 아침, 점심, 저녁, 아, 심야. 네. 와, 정말 특이하다. 제가 19살에 여기 서울을 처음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 처음 가봤어요, 몇년전 그때. 그때 옆에 있던 친구한테 제가 나 여기 처음 가본다고 어떤 거 먹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되게 놀라면서 내가 비밀로 해주겠다고. 아, 귀엽다. 귀여워. 근데 그곳에서 얼짱이셨대요. 아, 그 동네에서? 네, 미니홈피 얼짱으로 했었나 봐요. 와, 그게 그 이제 얼짱 시절에. 진짜 너무 예쁘다. 인형 같다. 몇 살 때예요, 보라 씨 저때가? 저게 중3 말에서 고1 넘어갈 때였던 거. 중3 때라고? 이야, 잡지 못해. 아이고, 귀여워. 그러네. 어, 중학교 때. 나이는 너무 뺀 거 아니야? 그때 저렇게 빼요. 어, 귀여워. 아, 귀엽다. 사실 소소한 얼짱이 아니야. 아니야. 네. 내가 봤을 때 부안 다닐 때 학교에서 좀 나갔죠? 네. 확실히 말해도 읍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많이 나갔어요. 읍내 나가면 제가 제대로 해, 뭐 다 아는 정도. 아, 제가 공학 다녔을 때 남자애들이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쌩으로 다니고 맨날 이렇게 머리 묶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아, 되게 깬다고. 아, 사람이 뛰어야 지금. 말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스윙스.